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 라이클라이크에 방문했습니다. 라이클라이크는 라페스타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테이블은 매장 안에 10개 정도, 테라스에 5개 정도 있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5가지 세트가 있고, 세트 주문 시 사이드 메뉴 추가가 가능합니다. 에그 베네딕트 세트에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합니다. 음료 아이스 선택은 1,000원 추가입니다. 브런치 세트를 주문하면 진동벨 두 개를 줍니다. 하나는 음료용, 하나는 음식용입니다. 음료용 벨이 먼저 울립니다. 음료를 받아옵니다. 음료를 마시고 있으면 음식용 벨이 울립니다. 음식을 받아옵니다. 에그 베네딕트 세트의 모습입니다. 감자 스프입니다. 메인 플레이트입니다. 수란이 눈에 띕니다. 발사믹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입니다. 칼집이 들어간 소세지입니다. 점도를 살펴봅니다. 점도가 있는 편입니다. 단맛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울립니다. 크루통은 진득하게 씹힙니다. 금방 다 먹었습니다. 샐러드입니다. 시큼한 발사믹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샐러드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나이프로 수란을 갈라봅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립니다. 치아바타 빵 사이에 베이컨이 들어있습니다. 계란과 빵, 베이컨과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 베이컨의 짠맛이 전체적인 맛을 잘 살려줍니다. 나이프로 소세지를 잘라봅니다. 소세지는 칼집이 잘 나있습니다. 케찹과 머스타드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소시지를 씹어보니 껍질이 질깁니다. 껍질은 씹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빵과 베이컨을 같이 먹습니다. 빠져나온 채소 잎을 먹습니다. 남은 빵 반쪽을 먹습니다. 흘러내린 수란 노른자와 섞여 부드럽게 씹힙니다. 수란입니다. 보들보들한 식감입니다. 소세지입니다. 아까는 끝부분이라 질긴 건지 다시 먹어봅니다. 역시나 소세지 껍질이 질깁니다. 소세지 껍질은 영 아닙니다. 다른 쪽의 수란을 갈라봅니다. 노른자가 흘러나옵니다. 빵과 베이컨을 찍어 한 입에 먹습니다. 부드러운 빵과 짭짤한 베이컨이 잘 어울립니다. 수란과 샐러드를 한 입에 먹습니다. 보들보들한 수란입니다. 소세지입니다. 굵기나 굽기는 좋지만 역시나 껍질은 뱉었습니다. 샐러드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수란에 노른자가 섞인 맛입니다. 남은 빵을 반으로 자릅니다. 베이컨과 빵을 찍어 한 입에 먹습니다. 치아바타 빵이 고소합니다. 소세지 마무리입니다. 껍질은 아무래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껍질은 못 씹고 뱉었습니다. 베이컨과 수란을 한 입에 먹습니다.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수란 마무리입니다. 빵 마무리입니다. 방울토마토 마무리입니다. 남은 시간은 커피를 마시면서 보냅니다. 장항동 브런치 카페 라이클라이크는 다양한 브런치 메뉴가 있는 카페입니다. 주말 11시쯤 실내 자리가 꽉찰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배달 주문도 많았습니다. 감자 스프는 직접 끓여내 고소하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수란이 올라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부드러워 좋았습니다. 소세지는 껍질이 너무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질겨서 뱉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추가금 1,000원급이 아니라 기본 선택급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